미국의 한 보험 그룹에서 2019년 웰빙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23개국을 대상으로 국민들의 신체 건강, 사회관계, 가족, 재정 상황, 직장 다섯 분야의 건강 및 만족 상태를 조사한 결과인데요. 중국이 100점 만점에 64.4점으로 전체 5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반면에 한국은 4년 연속 부동의 꼴찌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야, 부동의 꼴찌 정말. 꼴찌라고? 꼴찌. 근데 얼핏 이해는 돼요. 웰빙 지수. 우리 너무 바쁘게 살아, 한국 사람들. 그래서 우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말에 현혹돼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견해가 있죠. 왜? 예. 너무 행복한데? 자, 과연 그 원인은 무엇인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이 꼴찌라니. 왜 꼴찌일까요? 그러게요. 심지어 4년 연속 부동의 꼴찌. 부동의 꼴찌, 땅땅. 충격적입니다. 그런가? 뭐, 이 조사 어떻게 믿을 만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회사라서 의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OECD의 조사에서도 한국의 웰빙 지수가 최하 수준으로 조사됐었어요. 근데 이게 스트레스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스트레스 지수를 봤을 때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아서 97%였대요. 예. 굉장히 높은데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한국의 교육 환경, 직업 환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너무 심하게 경쟁 위주로 가고 있고 근로자의 근무 시간도 길고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도 낮은 편이라서 한국의 웰빙 지수가 낮게 나왔다고 보고 있네요. 그 웰빙 지수가 그 행복 지수인 건가요? 근데 그렇게 또 정하기는 좀 어려운데 2019년 세계 행복 보고서를 봤더니 전 세계 156개국 중에서 한국이 행복 지수는 54위, 오히려 중국은 93위에 올랐거든요. 근데 실은 뭐 한국이 처한 여러 가지 뭐 또 위기라든지 문제점 이런 것들도 나오잖아요. 뭐 청년 실업 문제도 있고 그렇고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또 어렵다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것들이 우리가 좀 평가가 많이 된 것 같아요. 반대로 부동의 1위 북유럽의 핀란드라고 합니다. 핀란드에서는 뭐 대학 비용까지 공짜라고 하는데 여긴 또 세금을 많이 걷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세금을 내면서도 즐거워한대. 내가 나중에 돌려받을 걸 알기 때문에. 네, 뭐 복지뿐만 아니라요. 행복 지수를 평가하는 건 기대 수명, 자유, 관용, 부정부패 정도 등 아주 다양합니다. 어쨌든 뭐 한국과 중국이 모두 행복 지수가 좀 높은 나라 순위에 올라서 상위권에서 순위를 다투는 그런 날이 또 왔으면 좋겠네요. 네.